안녕하십니까, 하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 여기 도이스 치킨 앞입니다. 대구에서 찐닭 맛집으로 유명한 곳이죠. 여기 대명동인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이 도로변에서 주거지로 진입하면 바로 여길로 이어지는데, 여기가 쭉 올라가면 계명대학교 대명 캠퍼스입니다. 바로 좌측에 보면 여기 대학교 보이시죠? 저기 담벼락이 요 건물 뒤편으로 쭉 이어지는데,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이 도로변에서 진입을 하면요, 바로 정면에 보이는 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도 그렇고 건물들도 그렇고요, 딱 첫 인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건물은 이 대로변에서 딱 진입을 하니까 바로 보이는 그런 건물이라서 첫인상이 남기가 아주 기억에 잘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건물은 1층에 보면 이렇게 전부 다 상가들이 있습니다. 뭐 슈퍼도 있고요, 뭐 식당도 있고 미용실도 있고, 여기 인테리어 사무실도 있고요. 오늘 건물 앞쪽에도, 오늘 건물 1층에도 여기 보면 사무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의료기기 전문 업체가 들어와 있고요. 오늘 건물은 바로 여기 대명 3동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죠. 동사무소도 신축을 해서 굉장히 멋스럽게 지어져 있습니다. 바로 동사무소 앞에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무소 앞에 있는 건물들 보면 전부 다 일단은 길거리가 깨끗합니다. 그 점이 또 좋아요. 오늘 휴일이라서 그런데 쓰레기장 정리도 잘 안 되어 있지만 동네 주변이 깨끗하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 주 임대수 요층은 바로 뒤편에 계명대학교 학생들 임대수요자들입니다. 물론 학생수들이 많이 빠지고 했지만 올해는 또 과목들을 늘리면서 학생수를 또 많이 보완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학생들과 그리고 주변에 다니시는 직장인분들, 그럴 분들 오늘 이 건물 임대수요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건물은 지금 제 눈에는 보이지만 영상에 남겨질지 모르겠습니다. 정면에 1인드 타워 보이시죠? 거기 앞에 보면 펜스가 쳐져 있는데 저기 2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물론 이 아파트 이 뒤쪽 편이라서 크게 영향은 없지만 이 주변에 사람들이 또 많이 유입이 되면서 주변에 내가 편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상업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들이 또 많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들이 편하게 앞으로도 이용을 할 수 있는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은 제가 둘러보니까 집들은 이렇게 환기가 잘 되어야 돼요. 바람이 숭숭숭 잘 통하고 해야 되는데 오늘 건물 아마 이런 건물 없을 것 같아요. 우선 여기 남쪽으로 6m 도로 접하고 있고요, 여기 서쪽으로 8m 도로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이 동쪽이고요, 이쪽으로 서쪽인데요, 서쪽으로도 도로를 접하고 있어요. 여기 안쪽으로 주택이 있기 때문에 이쪽 도로 3면이 도로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건물 뒤쪽 편으로 제가 가볼게요. 자, 이쪽이 건물 뒤쪽 편인데요, 뒤쪽은 이제 일조권 제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뒤쪽으로 북쪽으로 띄워줬습니다. 그러면 동서남북 방향으로 건물을 가로막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 건물은 바람이 술술술 아주 정말 지리학적으로도 좋은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우선 건물 주차장은 앞쪽으로 4대, 그리고 건물 여기 현관 진입하는 쪽으로 4대, 총 8대 주차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하나와 원룸 10가구, 3룸 2개, 주인세대 총 14가구에 대지가 270제곱미터, 건물이 549제곱미터, 대지 9평수 산시 81.6평, 건물이 166평입니다. 13년 1월 16일날 중국이 낳는 건물이고요, 주차 8대 가능합니다. 현재 건물 매매가 14억에 나와있고요, 대출은 4억, 임대보증금 토탈 주인세대까지 임대시 4억 7,550만원, 이제 인수가 5억 2,450만원 되겠습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363만원에 이자 제외하고도 196만원 남는 건물입니다. 금리는 제가 5% 적용을 했고요, 주인세대 거주를 하신다고 하시면 인수가격 7억 예, 인수 가능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내용은 이렇고요, 건물 매매 가격이라든지 임대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거품이 싹 제거된 오늘 매물, 제가 일단 내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층은 필요티 구조이고요. CCTV도 4개 채널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CCTV를 한번 바꿔주셨는가 하면 화질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인분이 직접 전체 관리를 하고 계신데요. 주인분이 사시는 건물 보면 일단은 냄새부터 다르고 일단은 청결 상태가 다릅니다. 자, 2층은요 이렇게 다섯 가구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원룸 4개와 3룸 1가구. 저희 집은 70평대인데 원룸 3개와 2룸 하나, 3룸 하나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원룸 반칸살이 엄청 클 걸로 예상이 되고요. 아무래도 임차인들이 방이 크다 보니까 다른 집들과 비교했을 때 오늘 건물을 선택할 확률이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 3층은 여기 똑같이 원룸 3개와 3룸 1가구로 5가구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은 복도면이 참 넓습니다. 요 점이 굉장히 만족스럽고, 저기 2층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우측에 주인실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원룸이 두 가구 있는 구조입니다. 자, 위쪽에는 옥상 공간, 계단 중간중간 앞쪽으로 전부 다 화분을 다 가져다 놓으셨고요. 자, 여기도 창고를 하나 짜놓고 불필요한 짐들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창고가 있는 구조이고요. 자,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바로 여기 서쪽으로는 1랜드 타워 바로 보이고요. 그리고 옥상에도 이렇게 가지라든지 고추라든지 심어두셨네요. 그리고 주인실의 천장도 아주 높게 잘 들어 놓으셨고, 옥상 우레탄 방수는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물 뒤쪽에는 대형대학교 바로 보이시는 위치에 있는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건물 딱 왔을 때 현장감이 너무 좋아요. 아, 정말 이런 건물 탐난다 하시는 분들 현장 와서 보시면 더욱 만족하실 그럴 내용의 건물이라고 보여집니다. 야, 앞산까지 옥상에서 시원하게 둘려있습니다. 오늘 날씨랑 엄청 잘 어울리는 매물인 것 같네요. 저희 KCC 아파트도 입주가 되고 그 앞쪽에 펜스가 쳐져있죠. 저희가 2000세대 자이 아파트 들어오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